전문가들은 마지막 장 마감 종가 때까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그리고 ISIC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황윤석 전문가님부터 오늘 종가까지 일단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지요? 네, 삼강 M&T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윗꼬리를 지금 길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막판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제 몰리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프랑스의 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과 또 영국의 해양 부문 설계 조달 시공 기업과 함께 울산 귀신고래 3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 시행 컨소시움에 선정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최근에 고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대만의 해상풍력 건설사 하이롱이라고 하는 회사와 또 6천억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에 수주를 했다. 이게 매출액으로 따지면 연간 매출액으로 따지면 119%에 달한다는 거니까 상당히 수주 면에서도 실적 면에서도 크게 호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이 이제 그 획기적인 대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최첨단의 기술력 또 시공 역량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그래서 대만, 영국 이런 쪽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협력하는 그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오늘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달았고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고점 인식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온 만큼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셔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삼강 M&T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종가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체시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이제 강원도에서 발발을 했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체시스는 계열사를 통해서 이 동물 의약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속 이런 이제 바이러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테마 관련으로 좀 엮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실 아프리카 이제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딱히 치료제라든지 이제 백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확산을 좀 막기 위해서는 100% 거의 살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치료제라든지 이런 백신에 대한 실체는 아직까지는 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좀 테마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동 중지령도 또 내려진 상황이고요. 뭐 이런 확산세 추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지켜봐야지 좀 알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체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도 지금 5년 연속 계속해서 좀 적자고요. 매출액도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 확산세 추이에 따라서 또 이제 뭐 뉴스 보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 테마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시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황윤석 전문가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유틸렉스라는 종목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틸렉스는 이제 대식제포를 활용해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네. 오늘 12월에 독성 시험이 이제 완료될 예정이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에서 이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틀 연속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조심을 해야 될 거는 만약에 그 진행 상황에서 B급 차질이 생기면 그대로 네? 급락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